이제 입양하세요 거래 기능이 딱 하루 남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또예요. 이제 입양하세요 거래 기능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이후에는 이제 거래가 중지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입양하세요 유튜버 분들이 이제 거래 기능 소식을 올리셨는데, 일단 팩트로 확인된 거는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이제 유일하게 한국 서버만 지속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등급 높은 펫은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장점은 이제 사기꾼 분들이 없어지겠죠. 거래로 사기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거래 하루, 왕거지가 특별히 엄청나게 좋은 걸 구해왔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이 황금 펫들, 이 황금 펫들을 입양 공섭에 가서 착한 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 황금 드래곤, 와 진짜 민또도 없는 이 황금 드래곤, 이거를 이제 공섭에 들어가서 또린이 분들에게 드릴 거고, 그리고 골드 그리핀, 오 얘도 아주 멋지잖아. 그리고 이제 또린이 분들 중에서 이 골드 유니콘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골드 자체가 워낙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출석 체크에서 무려 별을 660개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꽤 일입니다. 이게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접속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자 이제 거래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볼까? 또린이 분들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자 공개 서버로 왔습니다. 채팅창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왕거지인 거 다들 아니까 변장을 하겠습니다. 자 변신했어요. 불량배. 무서워 보인다. 출발해볼까. 착한 사람을 찾으러. 오 사람들 몰려있네. 아 근데 이게 되게 긍정적인 게 많아요. 이게 사기꾼이 많이 없어져서 입양 유저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제 거지가 사라졌잖아. 거지가 보이질 않아. 일단 여기는 거지가 없네. 다른 서버로 가야겠다. 여러분 안녕. 자 과연 이 골드 펫의 주인이 될 착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오 사람이 없네. 평범한 학생. 평범해 보이지가 않아. 옆에 지금 쌍절곤 끼고 있잖아. 학교 가는 토끼. 마음씨 착한 아기 천사. 이것도 먹어. 뭐야 이거 펫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이 귀엽잖아. 마음씨 착한인데 착한 착하시야. 착한 아기 천사 버려졌어요. 왜 버려졌어요? 귀엽다. 왜 버려졌어요? 이거 진짜 이분 나이 어리신 분이고 되게 아기일 것 같아. 어쩌다가. 뭐야 어쩌다가. 부모님 어디 계셔요? 엄마와 아빠. 이거 왜 이래. 아 귀엽네. 저 안 무서워요? 불량배인데 잠깐 앉아볼까? 으차. 얼굴 100대1로 싸워도 이길 것 같아. 아 아저씨가 많이 배고프단다. 넌 마음씨 착한 착한? 뭐라고 했지? 착한? 착한 아이니까 나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겠니? 오! 아저씨는 핫도그랑 콜라가 먹고 싶구나. 아니 오렴. 이 아저씨 배고프면서 여기서 기다릴게 너를. 어 갔다 간다. 어 진짜 가나? 다녀올게요. 다녀오렴. 어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귀엽냐. 계속 기다려야지.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 어서 다녀오렴. 너무 배고프단다. 네 하고 간다. 오 블랙 멋있다. 블랙의 섀도우 드래곤. 오 이름이 멋있는걸? 헷? 귀요미. 어 이게 오히려 거래 기능이 사라져서 더 좋은 기능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여기 터널에 와서 거래하고 사기치는 모습을 못 보는 대신에 이렇게 서로 막 아기 입양하고 서로 커뮤니티 하면서 진짜 되게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9월 16일 오전 4시, 새벽 4시에 거래 중지가 되는데 기다려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왠지 나는 사기꾼들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더
게임이 재밌고 귀여울 것 같은데. 일단 언제 오지? 배고픈데. 아기야 어디 갔니? 언제 오니? 이방 거래 막히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없는데. 네. 저도 거래가 안 돼서 슬프긴 합니다. 아기분이 콜라랑 핫도그를 사오면 여기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 저 왔어, 왔어. 왔니? 착한 아이야. 왔니 착한? 거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니? 아이야. 귀엽다. 사왔어요. 아저씨 주겠니? 너무 배고프구나. 마음씨 착한 아기 천사. 미안하다. 제 전 재산 털어서 이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게 학교 가는 토끼 이거부터가 너무 귀여워. 핫도그랑 탄산음료 사왔어. 와. 말은 이렇게 어눌하게 하지만 되게 똑똑하잖아. 와. 아기야 잘 먹을게. 먹는 거 지켜봐 주겠니? 잘 드세요 이러는 거 봐. 와, 잘 드세요. 핫도그 먼저 먹고. 냠냠냠. 아 맛있다. 아기야 고맙다. 아기야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구나. 탄산. 꿀꺽 꿀꺽. 너무 맛있어. 아기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착한 아이. 아 헷갈려. 착한 아이.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어, 새 전재산이. 어디가 아기야. 일로와. 펫을 보여줄 테니 원하는 거 딱 하나 말해보렴. 원하는 거. 샵으로 뜨네. 그러면 가지고 싶은 거 딱 하나 말해보렴. 보여주마. 자 아마 진짜 좋아할 겁니다. 와 이 마음씨 착한. 진짜 귀엽네. 왜 거래 거절해. 거래를 거절했네. 거래 좀 주겠니? 펫 보여주게. 펫 보여주게. 거래 좀 주겠니? 자 거래가 왔습니다. 자 일단 골드 드래곤, 골드 그리핀, 골드 유니콘. 좋아. 이 중에 하나 선택하렴 아기야. 아 꿀제. 와우. 뭐야 왜 갑자기. 아기야 타자가 빨라진 것 같구나. 타자가 엄청 빨라진 것 같은데 갑자기 바로 와우 하는 거 보니까. 말도 어눌하게 안 하고 컨셉은 아니겠지. 과연 이 아기분은 이 세 개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왠지 유니콘 할 것 같은데. 전요 그래 아기야. 이 착한 아기는 뭘 고를까요? 나는 웬만하면 유니콘 아니면은 드래곤 할 것 같아. 과연 이 아기분은 어떤 걸 하실지. 드래곤. 맞췄네. 축하한다 아기야. 거래 기능이 하루 더 남았으니까 너에게 이걸 주마. 대신 사기를 당하면 안 된단다. 알았지? 이 펫은 팔면 안 되는 거야. 아저씨랑 약속해. 아 귀여워. 토끼 주네. 학교 가는 토끼. 아니 애기야. 아니 토끼. 학교 가는 토끼 이거. 학교 가는 토끼 너의 주펫이 아니었니? 이거 얘 아니었어? 얘 아까 막 음식 줘도 주고 그러던데. 나 이거 줘도 돼? 나에게 이걸 줘도 되니? 아 준다 그러네. 그래도 안 줘도 되는데. 너에게 골드 드래곤을 줄 테니 잘 키우렴. 아기야 그럼 안녕. 자 불량배 아저씨가 왔어요. 어 뭐야 여기. 내일 거래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쿠미오 먹일 건데 날타 불량. 아 뭐 이제 거래 막히기 전에 거래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다들 거래 막히는 게 내심 아쉽구나. 아 이 서버는 나는 물약 주세요 제발요. 귀엽다 이 사람. 뭐야 쓰레기통. 이거 진짜 머리부터가 무서운데. 저도 물약 주세요. 이렇게 거지 경쟁자가 생기면 옆에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민또? 민또 사칭 민또. 이건 나와. 와 진짜 와.
진짜 이분 사칭이에요. 신발부터가 너무 고급이야. 민용이랑 민뚱이 보여주세요. 와 깜짝 놀랐다. 이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야, 야 이 사기꾼아. 아이디. 와 THUUYO. 와 아이디부터가 달라요. 이분 박제해야겠네. 와 이분 박제해야겠다. 어떡해. 지금 저 타는 약 좀 주세요 이러는데 지금 물약이 없어서 진짜 민토가 못 드리고 있네. 아하 사칭이 드디어 말을 했다. 머리 짱구 굴리지 말고 사칭이라고 말하세요. 과연 THUUYO 님 아이디 박제. 민토님 날물을 주시면 믿을게요. 날물이 없어서 미안해요. THUUYO 말을 해봐요. 말을 해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갔어. 님 박제입니다. 어디서 사칭을. 와 거래 기능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린이 분들한테 사기치려고 정말.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이 사람 나는 물약 타는 물약 주세요 제발요. 막 진짜 되게 간절한가 봐. 하나 어떻게든 주고 갈 수 있나? 아 24 로벅스가 더 있어야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로벅스 구매하시겠습니까? 기다려봐요. 충전 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충전 중. 핸드폰으로 충전 중. 내 돈. 충전 완료. 좋았어. 잠깐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라지네. 어디 갔죠? 아니 지금 상점에서 충전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물량 나 하나 살 수 있는데 아니 어디 갔어요? 아니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라졌어. 어디 갔지? 그분 되게 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사라져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아쉽네요. 어이? 아니 불량배에게 어이라고? 무섭다. 이분도 근육질이야. 넌 일진이라고? 내 꼬봉으로 들어오면 나는 물약을 줄게. 일진 포기하겠나? 과연 그래 이 자존심도 없는 녀석 거짓말이었다. 욕하는 거 봐. 아 이거 안돼 어 이거 깜짝 놀랐네. 또리분들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건 안됩니다. 치약돼. 아 깜짝이야. 아 나눔 물약 뭐랑 걸어야 돼요? 이러는데 어디 보자. 탈물 좀 주세요. 날타 물약 주세요. 크, 어쩔 수 없군. 태영님 그리고 날타 물약 구해요님 둘 다 이리로 컴온. 님들에게 원하는 물약 하나씩 드릴게요. 자 이분들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약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게 필요가 없고 또린이 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공짜로? 네 공짜로. 초면이지만 사랑레옹. 그럼 다들 안녕. 자 이제 다른 서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황금펫을 줘야 되는데 일진놀이 했기 때문에 안돼. 제발. 다 못 줘서 미안해요. 안녕. 자 또 새로운 서버에 왔는데 뭐야 이 사람.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 빨간벗은 산타니. 아 잠깐만. 아 되게 웃기네. 옷을 입으셔야죠. 옷 드리고 싶다. 왜요? 아 너무 웃겨 나 진짜. 16일 오전 4시면 거래 안 돼. 슬퍼요. 뒤에 애기 엮고 있네. 보미님 한국 기차 뭐야.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응 한국 시간 16일 새벽 4시 많이 슬퍼요. 거래하는 맛으로 입양하는데 님 그래도 사기꾼 없어져서 좋은 것도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사기꾼이랑 별개로 아이템 거래되는 게 싫으신가 봐. 아이템 주기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맞아 아이템 주기는 남아있어요 또린이 여러분들. 근데 레전더리 등급은 못 줘요. 레전더리 펫이나 레전더리 등급의 아이템 뭐 그런 건 못 주는데 이제 초이기까지 줄 수 있어요. 접으실 거예요? 과연
뭐라고 하실까? 접으실 거예요? 이런 걸로 접으면 안 돼. 난 안 접어. 오. 나도 가지고 있는 패스로 이분이 이렇게 그냥 지낼 거야. 엄마 접을 거야? 엄마인가 봐. 보미님이 엄마예요? 귀엽다. 빨리 낫고. 휴. 내 딸이요. 진짜 딸은 아니죠? 미안합니다. 너무 집중했네요. 겜딸. 아, 이 두 분 너무 귀엽네. 이리로 와봐요. 두 분 이리로 와봐요. 안 오는 거 아니야? 빨라지는 거 먹었어. 귀엽다. 엄마라고 애기 챙기는 거. 아, 너무 귀여워. 님들, 마지막을 님들로 정했습니다. 헉헉 힘들어. 애기랑 엄마 너무 귀엽다. 좋아하는 유튜버 있어요? 이거 민또 단골 멘트. 좋아하는 유튜버 있어요야. 한 명만. 오로지 단 한 명만. 오와 민또. 와, 아기님은 민또구나. 난 배갈. 두 분에게 좋은 펫을 드리겠습니다. 펫 하나 고르세요. 오, 민또님이신가? 눈치 좀 이제 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거래하고. 드래곤 가지고 싶어요? 드래곤 갖고 싶어요? 아, 근데 아까 드래곤 있구나. 드래곤 한 마리 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건 그냥 드래곤이 아닙니다. 골드 드래곤 날타. 크, 한번 반응 좀 볼까? 아니, 이거 안 주셔도 돼. 좋겠다, 우리 아기는. 엄마 너무 마음이 착하다. 아이템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재산 아이템 빼세요. 아이템 후진하세요. 빼세요. 둘이 너무 보기 좋아서 아기님에겐 이거 드릴게요. 아, 진짜 아기와 엄마 게임에서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많이 없거든. 근데 이게 사기꾼이 없어지면 이렇게 이제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양하면서 하니까. 골드 드래곤 하나 줬습니다. 자, 엄마님 하나 고르셔야죠. 우와. 아, 좋아한다. 천만 아저씨, 천만 대박. 트레이드. 갖고픈 거 있어요? 어떤 거 갖고파요? 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전 유니콘이요. 유니콘 당첨. 우와, 잘 어울리겠다. 딸은 이제 이거 골드 드래곤, 엄마는 유니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 안 접어요. 걱정하는 거 봐. 아, 귀요미. 아, 진짜 두 분들 잘 행복하시고. 아, 그리고 저 민또입니다. 행복하세요. 저를 1순위로 좋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어요. 저 사기쳐본 적도 없는데. 아, 맞다.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음 하세요.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음 하세요. 엄마 사랑해. 이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 사랑해. 아, 귀요미. 토린 여러분들, 이제 거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기꾼들이 없어져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분명 거래가 안 돼서 한국 서버 입양 유저분들이 슬퍼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업데이트 되기로 한 거 입양 즐겨야죠. 이제 저런 보미님처럼 아기님처럼 저렇게 이제 애기들끼리 소통하면서 커뮤니티가 더 활발해질 거예요. 분명히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